꽃은 보기 좋은 것뿐 아니더라고요. 입속에서 또 새로운데요. 이 봄에 유채꽃을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유채나물을 수확하기 위해 심은 유채인데요. 나물 수확이 모두 끝나고 노란 꽃만 남았습니다. 이것도 차를 해먹는다 말씀이신 거죠? 네. 어릴 때는 나물로 해먹고 이제 꽃은 차로도 하고 씨가 맺히면 그걸로 기름도 하고. 그럼 나물도 먹고 꽃은 예쁘고 그 꽃을 차도 해먹고 네. 기름도 짜먹고 그렇죠. 유채는 정말 아낌없이 주는 식물이네요. 유채 꽃차는 꽃송이만 따서 만들기도 하지만요. 줄기 부분 10cm까지 꺾어서 만들면 색감이 더 좋다고 합니다. 이렇게 유채 꽃과 함께 저는 봄의 절정을 맛봤습니다. 봄처녀, 봄처녀, 아, 봄처녀 이렇게. 봄총각도 꽂아줘야 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 못했겠죠? 저 여기 있습니다. 어느 게 꽃인지 모르겠죠? 이런 네. 농담은 참 여자들도 함부로 못하는데. 그러게 두 분이 아주 재밌게 노시네요. 제가 꽃 향기에 좀 취했습니다. 꽃밭에서의 즐거운 수확이 끝나고 이제 어머니들의 손끝에서 꽃은 차가 됩니다. 지지 않는 꽃으로 오랫동안 그 향과 맛을 품게 됩니다. 야, 이게 지금 저희가 오늘 따온 목련 꽃이잖아요. 네, 많이 땄습니다. 저는 사실 이 목련 차가 제일 기대가 돼요. 이거를 뭐 물에 우리면 되는 건가요? 아니죠. 이거를 다 이제 피는 작업을 해야 돼요. 이거를 꽃송이 다 펴서 꽃잎을 일일이 다 펴줘야 되는군요. 네, 네 조심, 너무 조심. 부드러워서 조심조심 네. 꽃봉오리는 상온에 하루 정도 둬서 수분을 날린 후에 펴줘야 꽃잎에 상처가 나지 않는데요. 이렇게 꽃잎을 펼친 후에는 열을 가해 수분을 90%가량 제거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덮금 과정을 거쳐 수분을 완전히 뺀 후에 향이 날아가지 않도록 공기를 차단해 향을 입힙니다. 이야, 이 빛깔이 아주. 목련차는 코에 생긴 염증 제거에 좋다고 하네요. 유채꽃은 줄기를 정리하고요. 열을 가해 수분을 제거합니다. 유채꽃차는 비타민C가 풍부해 피로해소는 물론 몸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그만입니다. 색이 고운 동백꽃은 식초로 만들어 즐길 수도 있는데요. 식초와 설탕을 1대1로 넣고 동백꽃과 레몬, 허브 등을 넣어서 상온에서 2주 정도 숙성시키면 풍미가 진한 식초가 됩니다. 동백식초는 음료로도 즐길 수 있고요. 유채꽃이나 채소를 곁들인 샐러드 소스로도 그만입니다. 무슨 먹거리가 아니라 꽃꽂이 장식 같아요. 꼭 작품 같죠. 네. 동백꽃차는 피를 맑게 하는데요. 시럽을 만들어 차가운 음료로 즐겨도 좋습니다. 이렇게 향기 가득하고 꽃물이 곱게 든 한상이 완성됐습니다. 꽃의 아름다움.